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9 시작합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을 강화하자 북한이 이에 맞서서 동해와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대한 타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며 며칠 안에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120에서 16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나 최대 사거리가 1000km인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 훈련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는데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미사일 발사로 맞불을 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은 우리 측 확성기 방송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 초소들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고사총 등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사격 준비를 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